가죠. 그리고 가서 다시 아까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어? 나 진짜 못해. 혹시 라디오의 사연이? 시작한다. 여러분 안녕하쇼타임. 사회를 맡은 돌체카미아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돌체카미아의 엽서 돌체. 내 필명 저지몬드 카지의 엽서가 과연 뽑힐 것인가. 이번 사연은 바로 필명 추드로님. 아 뭐야. 아 벌써 시간이? 아쉽게도 이제 끝난 시간이 되었나 보네요. 그게 더 낫다는 거지. 그게 더 낫다는 거지. 안 뽑혔군. 다시 사연을 써서 보내봐야지. 사연 하나 더 쓰자. 아니 이게 안 뽑혔어? 그러면은 다른 사연. 재밌었던 사연이 뭐 있지? 사연은 어떤 걸로 하지? 돌체카미아가 뽑아줄 만한 사연. 키르는 프로듀서. 키르는 프로듀서. 그래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어서 맛집 촬영을 도왔던 얘기를 쓰자. 써버려. 핑! 다 썼다. 어이 이봐 마리나, 나중에 이 엽서 우체통에 좀 넣어줘. 어이. 아 네. 절대로 내용은 보지마. 아 네 어차피 안 봐요. 절대로 보지 마라. 라디오 쳐다보는 거 봐. 귀여워. 혹시 바로 왔을까? 혹시 바로 당첨이 됐나? 한 번만 더. 아 아직은 안 되나 보네. 밖에 나갔다 와야 되나 보네. 여기서 돈 버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아직도 회수가 안 됐어? 투자 완료 결정. 전환을 해서 아드맨. 일단은 인원에서 사치코 블루세일러 두목을 하여 기른 인맥과 노하우 활용한 매니지먼트를 보여드릴게요. 뭐야 사치코 왜 이렇게 능력이 좋아. 사치코 별 3개야 미쳤어. 와 떡잎부터 다른 애네. 여기다가 결정해서 얘를 좀 바꿔줘야겠다. 얘로 일단 인맥발. 이 회수까지 얼마나 남았어? 어 거의 다 됐나? 저 막대기가 다 차야 되는 건가?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쟤 고3인데? 쟤 고3이야 고3. 일단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 막대기는 언제 차?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건물을 사야 돼요? 건물? 건물을 또 어떻게 사지? 돌아다니면서 또 건물을 사야 되나요? 이거는 가서 인원일러 사치코 가드맨. 가든 매니저는 되게 많은데 가드맨. 가드맨 또 붙여놔야 되는군요. 아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또 얻어야 돼? 오랑왕 에어리어. 아 시간이 없는데. 그냥 돈 안 벌고 넘어가면 안 돼? 건물 입구로 들어가면 메시지가 떠요. 굳이 저거 해야 되나? 나 자신이 없는데.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영 사이즈 안 나온다 싶으면은 괜히 시간 버리느니 그냥 가버립시다. 여기 여기를 구매를 하고요. 아 괜히 또 이거 했다가 오히려 막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 얘는 뭐야. 어이 이런 데서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위험해. 얼른 엄마한테 가라. 어 싫어. 맨날 화만 내는 엄마 싫단 말이야. 뭐야 엄마를 화나게 했구나. 응 멋있는 자판기에서 사고 싶은데 엄마가 엄청 화냈어. 멋있는 자판기? 이거 말고? 아 이거는 좀 꼬질꼬질하네요. 그거 절대 아니야. 더 크고 빛나고 멋있어. 엄마는 왜 화를 냈지? 나도 몰라. 우리 엄마 원래 엄청 착한데 갑자기 무서운 표정 지으면서 화내잖아. 그렇군. 그래서 넌 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서 나 혼자 전철 타고 왔어. 이런 곳까지 혼자 왔다고? 용기가 상당하군. 대단한데? 오늘을 위해서 집안일 엄청 도와서 돈도 엄청 모았지. 대단하군. 그 나이에 돈을 모으다니 쉬운 일은 아니지. 그치? 나 오늘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
그런데 그런데 자판기에서 사고 싶은데 너무 안쪽에 있고 좀 어두워서 무서워. 아이한테는 인적 드문 골목은 위험하지. 그렇군. 그럼 넌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린아이가 곤란에 처해 있군. 어지간히 주스를 마시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대신 자판기에서 사다 줄까? 사다 준다. 알았어. 내가 사다 주지. 그 대신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야 된다. 사다 줄 거야? 자판기에서 사다 주기만 할 건데 이리도 기뻐하다니. 자, 그럼 그 자판기는 어디 있지? 응. 이쪽이야. 나 따라와봐. 따라오라고? 어이. 야, 꼬맹이. 그렇게 뛰어가다간 다친다. 불안한데? 아, 요거 여기 안쪽에 있어. 에. 그래. 안에 누구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저거야, 형아. 응? 나니? 저건! 아! 저번에! 저번에 내 시청자들이 뽑으라고 했던 그거? 어이. 멋있는 자판기란 게 정말 저거 맞아? 응! 응! 형아, 왜 그래? 응이라니, 너 이 녀석. 저 성인용 자판기란 말인가? 엄마가 화를 낼 만도 했군. 아니, 어려서부터... 그치? 크고 멋있지? 저런 걸 어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사다 줄 순 없지. 안 됐긴 하지만 거절해야겠어. 미안. 약속은 못 지키겠다. 저 자판기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야. 엄마한테 가거라. 에? 뭐? 왜? 왜? 넌 아직 몰라도 돼. 나 알고 있어. 저놈저거 순수한 소년 아니다, 저거. 그러니까. 저 자판기에는 비밀책이 있다는 거. 그 책은 비닐로 쌓여있고 엄청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 친구 형아한테 들었다고. 소중하게 다뤘던 건 아닐 거다. 언젠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지금 알고 싶다고. 엄청 공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네가 배울 필요 없는 거다. 어른인 나도 전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세계다. 너무해. 사다 줄 거라고 약속했으면서.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나도 커서 거짓말쟁이 어른이 되는 거야? 싫어, 싫어. 어릴 때 나도 어른들은 치사하다 생각했지. 북은 뭐야. 나도 어느새 그 치사한 어른이. 알았다. 남아 이런 중천금 약속대로 사다 주지. 에? 뭐? 정말로요? 에.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야 된다. 반드시. 왕! 형아가 사다 준대. 너무 떠대지 말고 남자라면 입 다물고 기다려라. 응, 알았어. 미안 형아. 정말 고마워. 기대하면서 기다릴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야. 나도 모르게 사다 준다는 약속을 해버렸지만. 색자몽님 어릴 때. 어린아이한테 저걸 사다 줄 수도 없고. 자, 이제 어쩐다. 참 맑고 순수한 눈을 갖고 있는 소년이군. 줄 수는 없다 해도 사다한 약속은 지켜볼까? 걱정 마라. 어쨌든 넌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 있어. 진짜 저 잡지가 뭔지 모르나 본데요. 과연 그럴까? 간다! 응? 응? 누가 왔나? 뭐야? 아, 피곤해. 그치? 이제야 겨우 쉬네. 어떡해! 어떡해! 쉬러 나온 모양이군. 소곤소곤. 응? 응? 저 사람 저런 데서 뭘 하는 걸까? 알잖아, 저기 골목 안쪽에는. 어머! 되게 외로운가 봐. 공기차 형. 사람이 많군. 일단 지금은 물러나 있는 게 좋겠어. 아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 어머 어머, 이쪽으로 왔어. 어떡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형아, 무슨 일이야? 안 사다 줄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런 오지랖 넓은 여자들의 눈에 띄었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다른 데 갈 때까지 기다릴까?
피류 졸지에 변태가 됐네. 사장님! 응? 응?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아니 왜 하필 마리나가 여기에? 왜 하필이면 이런 순간에 아는 사람을? 흉아?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 안 돼! 여기서 뭐 하세요, 사장님? 아,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지. 너야말로 여긴 왜? 전 가끔 이 공원에서 쉬거든요. 저기 벤치에서 책은 읽기도 하고 쉬기도 해요. 그렇군. 미안, 지금 좀 내가 바빠서 말이지. 아, 네, 그럼 다음에. 일단 지금은 물러나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겠군. 자, 빠져나와서. 어머? 아이가 있으셨던가? 어떡해. 어떡해. 비닐에 쌓인 책을 사기 위해서는 키루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골목 안에 있는 자판기에 도착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누군가의 시야에 들어가면 뻘쭘해진 키루는 시작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소년에게 말을 걸면 자판기에서 사다주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래서 서브캐가 무섭습니다. 조심자에게 술득이고 다단계 걸리고 불쌍한 오지랖. 아니 마리나 저 자식! 아! 저 사람 자판기에서 살 건가 봐. 불쌍하다. 아니 자기가 한번 가서 말 걸어봐. 싫어. 내가 잘해줘서 착각하면 어떻게 해. 남자들은 바보잖아.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 지금은 물러나는 게 좋겠군. 진짜. 아니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자.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아니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 아 나 아줌마들. 아 나 진짜. 다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아니 저 아줌마들은 왜 안 움직여? 아 안 본다 안 본다. 지금 안 볼 때. 지금이야! 됐어! 어? 쉬고 있는 회사원. 어머! 아 하류 동거하세요. 일단 지금은 물러나야겠다. 아 진짜. 아 개어려워 서브퀘스트가. 사람 머리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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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어머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 진짜. 아 말이나 생각 못했다. 자 기다렸다가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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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까지 왔어. 아니! 아! 아, 나. 아니, 얘네는 어떡하지? 얘네가 진짜 어려운데? 아. 고개가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야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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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아, 나! 아, 나! 아, 여기 있어도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하나 더 깨달았고. 하차차차차차차차차! 메인 퀘스트보다 어려운 서브 퀘스트 현재 6특째. 됐어!
아씨, 잡지체가 하나 뽑기가 뭐 이렇게 힘들어. 아니 그건 왜? 옷깃은 왜? 아, 나 뭐 이렇게 힘들어. 됐어. 핑! 성공! 비닐에 쌓인 책은 샀습니다. 순수한 소년에게 주도록 합시다. 아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 아, 형을 못 쳐요. 북은 뭐야? 북은 뭐야? 뭐 증거나냐? 아니야, 형아는 내 히어로야. 얼른 줘, 빨리 줘. 이 책을 주기 전에 약속할 게 있다. 응. 알았어. 이것도 남자의 약속인 거지? 그래, 중요한 얘기다. 집에 갈 때까지 이 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들켜서도 안 된다. 에? 뭐? 그럼 난 어디서 보라고? 어떤 사람에게도 들켜서는 안 돼. 이 책은 혼자서 보는 책이다. 응, 알겠어. 그리고 또 있어? 이게 마지막이다. 뭐야? 침대 밑에는 숨기지 마라. 거긴 위험해. 위험해요? 알겠어. 형아는 왠지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착하군. 소년에게 비닐에 쌓인 책을 주었다. 형아 고마워. 내 가장 소중한 보물로 할게.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어. 너도 언젠간 필요해지겠지. 조심해서 돌아가라. 알겠어. 고마워. 굿. 남자가 되어라. 키류 경험담이야. 좋은 거 가르쳐주는 유리유리 남키류. 무슨 남자가 되어라야 애한테. 어 뭐야. 아니 남자들도 힘들겠네. 어 마 개반전. 개반전. 마리나가 봤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웃겨. 자 이제 아 저 뭐 하고 있어. 아 맞아, 이거 하고 있었지. 아 맞아, 이거 하다가 갑자기 웬. 자 여기도 사드립시다. 여기 가게를. 아 뭐 아까 사드린 거 하나 있으니까 가가지고 매니저랑 그거를 드립시다. 자 일단 라디오엔 제 사연이 당첨됐는지 보고요. 여러분 안녕 쇼타임. 오늘 누구 과연 이번 사연은 바로 아 왜 안 뽑혀? 하나 더. 아 왜 내 사연 안 뽑혀? 사연 뭐 쓰지? 사연 뭐 무슨 사연 쓰지? 비닐에 쌓인 꿈, 그녀의 비밀, 폭주족이면 뭐, 아라크레 퀘스트가 뭐였지 여러분? 아라크레 퀘스트. 그래 아라크레 빽. 아 맞다 그 아라크레 그거구나. 게임 뺏긴 거. 이거 됐어. 어이. 자 마리나한테 이걸 시키고요. 하? 좋았어. 이번엔 뽑히겠지. 감동적이잖아. 감동적인 퀘스트. 자 건물에다가 트러블 발생 중이므로 이 퀘스트가 멈추었습니다. 트러블을 뭐야 트러블 생겼다고? 안돼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지필이 상남자네. 지필할 때 완전 웃겨. 지금 트러블 생겼대요. 누가 행패 부리고 있나봐. 가자 아 여기 행패 부리고 있는 거 보인다. 가서 좀 혼내주고 올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놈아 누구야? 어제 그놈들 아니야? 어휴 아니야 지금 이 구역에서. 자 혼나고 싶지 않으면은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마. 오라강의 부하들 깔끔하게 빠르게 혼내줍시다. 자 쭉 체력도 엄청났네. 자
한 명 붙잡아서 궁으로 다가 마무리. 좋았어. 자, 쫙. 딸피 딸피 붙잡아서 다시 밝기. 그렇지. 어, 궁이 바로 나오네요. 그렇지. 바로 해결. 바로 해결 됐습니다. 이걸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바보 같은 요거 문제를 해결했고 가서 이제 회수 한번 해보자. 부동산 좀 해보고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넘어가려고요. 제가 이런 거 어차피 잘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그건 할 수 있잖아. 뭐야, 타바클럽 운영을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여기서 이거 하라고 만들어둔 거니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건물 점유율이 60% 이상이 돼야 돼? 꽤 어렵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인원을 배치를 합시다. 트러블 해결력. 자, 뭐야, 이익 회수 중이라서 또 할 수가 없어? 투자 완료. 예.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익 회수까지. 아직도 이익 회수가 안 됐어? 아, 점유율이 23%밖에 안 됐구나,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자. 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왠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저거 하면은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잘하지도 못하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마지막 시점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다음 진행하러 쇼템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 오늘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돈이 막 엄청 필요하고 이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바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자. 메인 퀘스트 하려면은 그 중국집 있잖아요, 아까 저기로 가야 돼요. 진씨였나? 진씨가 있는 거기. 아세야? 이세야? 그 동네로 가서 소떼머리로 넘어가는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아까 무슨 여기였나? 어디 구성으로 들어가야 되던데? 어, 맞아, 여기였어. 여기로. 좋아. 여기로 넘어가서. 오, 잘 만들어놨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진짜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 이 카무로초라는 배경이 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되게 나름 세세하게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고. 맵이 좀 작아서 그렇지 오히려 맵이 더 작은 게 난 좋은 것 같아. 요즘에 보면은 다른데 월드맵 만드는데 다 차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아, 근데 나는 뚜벅이 체질인 것 같아. 어이, 남네, 주니. 자, 오다 씨한테 말 걸어서. 요, 기류. 준비 요케레바 가므로. 나 오다 씨도 같이 가기로 했죠. 소든 볼이니 무거. 뭐 야리 남고시타 것도 아니가. 다른 볼일은 없고 출발! 가겠습니다, 소든 볼이로. 마지막 형님 만나러 갑시다. 이제 좀 중후반부 정도에 들어온 것 같고 스토리로는 이제 17장까지 있으니까 지금이 10장 끝부분이죠. 기다렸습니다, 키류씨. 당신이 소텐버리로 가기 전에 한평의 공터의 소유주에 대해 얘기해드리려고 말이죠. 한평의 공터 소유주. 아, 요거는 듣고 가야겠죠. 키류는 잘 모르니까. 우리와 협력 관계에 ある. 또ある 조직이 지금은 우리 쪽과 협력 관계에 있는 어느 조직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리시가 중국 그거구나. 아토데 오다산から 설명해てもらいます. 다만 どちらにしろ 오사카와 오미. 하지만 어찌 됐든 오사카는 오미 연합의 관리고요. ですから 그러니 한평의 공토 소유자를 우리가 얼마나 은밀하게 소텐보리에서 데리고 나오는지 열쇠겠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번 임무는 역시 당신 말고는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저랑 오다랑
마코토짱을 데려옵시다. 영상 나온다. 기리우사, 아나타와 카라노 히토츠보니 돈나 가치가 아르노카토 키키마시타네. 아, 아나타와 소레 니츠이차 기교 히미츠다 토 잇테이타. 에, 데스가 키리우사니와 치카이 우치니 오하나시 데키루토 오모이마스. 아나타가 이키테 소텐보리카라 카에테 코라레타라.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겠지? 무진히 가무로초에 가에테 키테 쿠다사이 기류사. 와갔다. それで 카라노 히토츠보노 모치누시와 한 평의 공통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지? 와카이 조세이 데스. ただ どうも 目が 不自由 とのことで ほぼ 失明しています. え? その殻の一坪の所有者は牧村誠という人物です。 역시 뭐 다 예상을 했었죠. 제10장 남자의 가치 클리어 보너스 7,500만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10장이 끝났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저 잠깐만 금방 요 콜라 리필만 해올게요. 왜냐면 요걸로는 앞으로 쭉 달리기에는 살짝 모자른 감이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갑시다. 후. 돈 많아졌다. 다시 9,700만 됐네요. 자, 저장하고. 누나, 나 내 생활비 쪽에서 누나한테 후원하는 거야. 이미 내 생활비 바닥났어. 아니 그러면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이 똥냥아. 네, 귀여우세요. 귀여우시니까 게임이나 해요 이 자식아. 저 말투 그거 아니야? 저 말투 그 폭주족 애들 아니야? 어, 마지막 뼈는 지난 줄거리. 이거 잠깐 읽어볼게요. 마키무라 마코토 양. 그녀가 표정이 된 이유를 찾던 마지막은 마코토를 돌봤던 중국인 마사지사 리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리씨를 만났었죠. 리는 과거에 중국계 조직의 친우이기도 했다. 마코토를 지키려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난 남자. 아, 나 오미오나 귀인 회장 니시타니 호마레. 간사인을 주름 잡는 오미오나 내부에서 니시타니 사가와의 2대 세력이 각각 마코토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둘이 같은 연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파가 갈린 거죠. 마지막은 몰래 숨겨둔 마코토의 존재를 저 누나가 아이시를 대하면 100대도 맞아줄 것 같다. 아, 이거 봐. 시카시 그러나 마지막에 마코토를 손에 넣은 건 깊은 어둠에서 나타난 남자, 흰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부서진 웨하스 따위 100개도 먹을 수 있어. 저 레스토랑스니 좀 자중하세요. 제 11장 진창의 강바닥. 그럼 이제 리씨는 죽은 거야? 폭파됐으니까 아예 죽은 거겠지?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마지막 시점으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오! 아, 여기서 딱 끝났죠? 마코토만 데려가는 거야? 안 죽었어, 아직? 사과와? 아, 사화가였나? 오, 살아있어. 다행이다. 어이구. 뭐야. 어떡해. 어떡해. 마지마짱사. 중국시타요네. 殺しなんてやらずに済むならその方がいいってさ。でもマジマちゃんは仕事を引き受けた。俺本気で島野の兄弟になしつけてお前を登場会に戻してやる気だったんだよ。あー、おっとけー。
だけどお前は牧村誠を殺せなかった。まあまあまあ、100歩譲ってそういうこともあるかもな。俺もガキの頃足の折れた文鳥を拾って帰ってきたことがあんだ。おふくろに内緒で必死に育ててさ。確か名前は豆太郎だったかな。 動物なんか興味もなかったくせに毎日餌やったりして可愛かったな。うん、そう。だが親に嘘ついたのがまずかった。ある日家に帰ったら飼い猫の餌にされてたよ。生きたまま猫に食われる豆太郎を見て 俺は思い知ったね。子は親に逆らえないってな。ガキのくせに律儀なやっちゃ。律儀ね。 자기 위치가 지금 부모라는 거지, 그러니까. 確かに俺は素直でいい子だったよ。親の前ではな。 次の日その猫を殺してやったよ。